2022년도에 재수 드럽게 없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에 좋아지는 거? 예, 좀 좋아지는 방법. 뭐 좋아지는 목을, 방법. 목을 부르는 방법이라든지 뭐 애군을 없애는 방법이라든지. 아, 애, 정말 애군이 들면 뭘 해도 힘들어요, 그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 가지 비방을 알려드리자면 달계란을 네 개를 준비합니다. 반숙이요? 날계란. 날계란? 어, 그냥 계란. 네. 계란 네 개를 준비를 해서 나가요. 어, 공터. 공터로 나가셔서, 내 사는 그 주변의 공터로 나가셔서, 동남 서북으로 하나씩 뿌립니다. 그러면 그 계란이 깨지면서 나의 애군이 사라집니다. 사람들 그걸, 있는데도 상관없네? 사람들 있는데에서 하면은 계란 비린내 나는 욕할걸? 없는. 그래? 없는... 아, 있는 것도 상관없다? 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욕됐지 않을까? 그럼 국회로 가지고 가야지. 와, 거긴 내게 갖고 모자랄 것 같은데? 아, 이거 뿌릴 거. 어, 그렇지. 아, 몇 판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는? 그럼 가야 되지 않을까, 난 이 생각하는데. 그래, 거기는 그냥 수장을 시키자. 일단은 네. 아무 데나 가서 공터. 아, 내가 사는 주변이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어, 그럼요. 내 애군이 나 사는 곳까지, 내 문 앞에까지 왔다면, 미리 그거를 막으려면 내가 사는 주변이 제일 정확해요. 아, 네. 뭐, 먼 데까지 갈 필요는 없다? 그럼요. 안타깝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